북한의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또는 북한의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뭐 수도 서울에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거나 김포시에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거나 저는 동일한 개념으로 대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관, 예. 우발적으로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든 수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김포 지역에 저희가 포탄이 떨어져도 서울시에 떨어진 것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주변 일대가 하면 서울에 타격받은 것과 똑같이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특별하게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태세로 대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계신답니다. 예. 뭐 작전 전문가인 장관이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선 저 제 질문 시간이니까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이 그야말로 북한과 직접 맞닿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강을 끼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행정구역 조정이 군사작전이나 대비태세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 그 위치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최적화된 군사작전이나 대비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서울로 편입됐다고 해서 군사작전의 어떤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 작전에서의 하위 군사 영역에서의 조정은 있지만 네. 대비태세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잘 아시는 모양이에요. 예. 김포와 북한 사이에 강폭이 좁은 것은 700m, 800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수도 서울에 북한의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또는 북한의 기관총 총탄이 떨어졌다 하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뭐 수도 서울에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거나 김포시에 박격포탄이 떨어지는 거나 저는 동일한 개념으로 대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군사안보적 의미가 굉장히 심대하잖아요. 차관, 예. 우발적으로든 아니면 고의적으로든 수도 서울에 포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는 전면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김포 지역에 저희가 포탄이 떨어져도 서울시에 떨어진 것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저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차관, 잠깐만요. 저 장관께서 오셨으니까. 네, 장관께서 이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진 의원님. 예. 전사를 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차관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안보상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 안보 저 보고 화면 보고 오면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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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안보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뭐 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바운데리만 바뀐 거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인 게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영토 내에 적탄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하지만 네. 그것이 민통선 내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수도 서울에 떨어졌느냐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지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김포나 서울이나 우리 국민이 적의 도발로 해서 피해를 받으면 그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더 세게 대응을 하고 김포 시민이 되면 적게 대응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 물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지만 군사 전략적으로는 심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서울이
북한과 굉장히 근접한, 다시 말해서 동심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서울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여러 단계로 뭐 GP, GOP, 페바, 알파, 브라보, 델타 여러 단계들을 나눠가지고 서울에 집중 방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진 의원님 그 말씀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서울 방어가 아니라 수도권 방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은 사실상 서울을 포함으로 해서 북쪽은 의정부 북방, 서쪽은 김포, 남쪽은 수원 일대, 동쪽은 양평 일대에 큰 바운더리를 놓고 수도권이라고 통칭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수도 서울은 전략적 중심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서울하고 수도권 주변하고 다른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물론 그럴 겁니다. 그래야 하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서울이 적에 의해서 직접 타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안보상의 의미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계를 서울 바운데리를 해서 그게 어떤 상징성이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군사작전 외에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군사작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건 국지전을 상징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서울이 타격을 받고 침탈을 받았는데 그거를 무슨 전방에서의 국지적 충돌 정도로 여기고 대응한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김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주변 일대가 하면 서울에 타격받은 것과 똑같이 저희가 대응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특별하게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태세로 대비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대응 전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될 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타격받느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 타격받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만일 서울 편입 여부가 주변 그 도시들에서 바뀐다면 그게 필요해서 군사적 소요가 있는지는 잘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